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빚쟁이 국가가 되니까 전쟁을 중국과 한판 벌려버리면 국가 간 채무가 제로가 돼요. 국제법이. 미래 완료형으로 예정된 사람이 나와 있느냐. 미래 완료형은 뭐죠? 한반도가 앞으로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CVPE를 미국이 원하죠? 이거는 미국이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COMPLETELY, COMPLETELY, 핵을 완벽하게 VRIF, IABLY, 검증 가능하게 퍼먼트리 엘리미네이터 이거는 영구적으로 이거는 자기들이 제거하겠다 이렇게 CVP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은 이거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북한은 이거를 들어줄 리가 없어. 왜냐하면은 컴플리트리 핵을 완벽하게 북한도 핵발전소가 필요해요. 근데 완전히 완벽하게 없애라. 없애겠어요? 베리파이블이 검증 가능하게. 검증은 할 수 있지. 이거는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퍼먼트리 영구적으로. 아니 북한이 다음에 핵을 할 수도 있지. 말하자면 핵발전소 만들 수도 있죠. 이 영구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다 이 말이야. 국가가 하는 일인데.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터 제거. 북한이 폐기. 북한은 풀리 충분히. 그냥 핵을 일부 좀 남겨놓더라도 충분히. 그 다음에 베리파이버리. 그 다음에 퍼먼트리 영구적이 아니고 되돌스럽게 일리버져버리. 일리버져버리. 되돌릴 수 없도록 가서 폭파해버리잖아. 근데 여러 핵 중에 어느 한 군데만 폭발하는 거예요. 나머지 숨어 있는지는 몰라.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직접 디스멘틀, 자기들이 폐기하겠다. 그럼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 손으로 핵을 폐기해야지. 왜 외국 사람이 와서 핵을 폐기하냐 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이걸 미국이 들어줄까? 아니요. 안 들어줘요. 그런데 이번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안 되는 게 당연해. 안 되는 원인이 하나 딱 있어. 꼭 알아놔요. 이 언론은 그런 걸 명확하게 안 해줘. 안 되는 원인은 미국은 이걸 완전히 했을 때 이걸 완전히 하는데 딱 10년 봐요. 그럼 10년간 북한을 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 경제가 10년 후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해버려요. 지금보다 우리는 10배가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10년 후에 경제 풀어주면 어떻게 돼버려요? 아시아에서 거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이걸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해도 10년이 걸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100억을 빌린 사람이 미국한테 100억을 북한이 빌렸는데 야 10억 갚으면 10억만큼씩 풀어주라 이거야. 갚을 때마다. 맞아 맞아요. 뭐 20억 갚으면 20억 좀 풀어주라 이거야. 30억 갚으면 30억만 풀어놨는데 그 100억 빌려준 사람이 건재당을 그렇게 풀어줍니까? 이거 봐. 다 갚으면 건재당 풀어주지. 야 이 사람아 돈 갚을 때마다 귀찮아서 그러면 건재당을 어떻게 풀어? 다 갚으면 풀어줄게. 그 10년 동안 다 갚은 다음에 풀어달라 해야 풀어주지. 10억 받았어. 그건 영수증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북한은 그 영수증 가지고 우리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10년 다 해결하고 여러분 검사 끝날 때 북한은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우리 좀 그거 경제 봉쇄 먼저 좀 풀어주라. 그렇게 해줍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거해 줄 테니까 한 개씩만 좀 풀어주라는 거야. 단계적으로. 미국이 들어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주면 미국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야. 무슨지 알죠? 네. 저게 무슨 뭐 뽕짝이 있냐, 저게 무슨 저따우 지도자가 있나 이래가 트럼프가 다음에 입지가 약화되니까. 너가 다 해결하면은 10년 갈 거 없잖아. 최대한 빨리 해봐. 그럼 우리는 한꺼번에 팍 푸는 거지. 아, 일부 풀어주면 너가 또 핵 만들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죠? 네. 이러니까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있나? 이거 다 해결하고 엘리미네이터. 핵을 제거한 다음에 검증까지 끝내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10년을 못 기다리고 있어. 자, 우리가 뭐뭐를 지금 제거해버릴 테니까, 폭파해버릴 테니까, 뭐뭐를 좀 풀어주시오. 풀어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뭘 만든다는 거야, 미국은.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그 시설을 제거한 다음에 돈이 들어가야, 이거 누구 당신들 핵을 안 만들지? 어? 아이고, 뭐, 하나 해결하면서 돈 주면 또 돈 가지고 또 뭐 할 거 아니야. 아,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는 합의할 수 없는 회담이야. 나는 그걸 다 내다보고 있어. 알겠죠? 어떤 사람이 돈 100억 빌렸는데 10억 갚을 때마다 건재당을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그렇게 해준 사람 어디 있어요? 귀찮아서. 예? 그냥 영수증만 써줘.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 그때 건재당 풀자. 이러지. 맞아, 안 맞아요? 이런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미국은 이것이 북한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옛날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이걸 이 장난을 하느냐? 왜 이걸 다 알면서 북한이 요따구 주장, fully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기들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왜 회담을 하느냐? 요렇게 하다가 북한이 뺐다가 나오거나 중국이 뺐다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그때 중국이 싹 끼어들면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야. 약을 올리고 있는 중에 약을 올려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그게 미국의 속셈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그런 계산이 깔려 있어요. 왜? 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미국 돈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야. 그런데다 1년에 중국이 6천억 불 이렇게 미국의 걸 가져가. 적지 않잖아요. 6천억 불을, 6천억 불을 무역 흑자를 해버려, 중국이. 미국에 다 팔아가지고 전부 돈을.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한국은 1년에 미국에 4천억 불 미국 걸 뺏어와요. 얘들은 5천억 불을 뺏어와. 무역해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적자를 보는 거야. 중국, 한국, 일본이 미국 돈을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 세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먹고 살아. 세 나라에서 쌀도 수입, 뭐든지 수입해서 먹고 살아. 쌀은 많죠, 자기들이. 그런데 나머지 거를 다 수입해야 돼. 이 생필품은 전부 중국에서 수입해. 그 미국 사람들이 중국 생필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달러가 그 월급 가지고는. 그러니까 중국 물건을 사야 뭐 신발이고 뭐 세레파고 뭐든지 중국 거야. 미국 가면 막 다. 미국에서 공장에서 만든 거 하나도 없어.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막 배로 싣고 와서 그냥 중국 물건 다 팔아주는 거야. 그렇게 사는데, 이게 내년 2년만 있으면 미국이 중국 경제에 밀려버려. 중국이 세계 1위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빚쟁이 되다가 경제 1위를 뺏기면 미국은 어떻게 경제를 유지하냐면은 미국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이잖아. 거기서 달러를 찍어가지고 매번 미국의 부채를 달러를 찍어가지고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축통화국이니까. 그 달러 찍어가지고 모든 살림살이를 해요. 그래도 찍어도 찍어도 그러면 돈은 지하실 어디로 들어가 버려. 외국에 가면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가 안 생겨. 아무리 돈을 찍어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 경찰국가라고는 하선을 하면서 달러를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풀어가면서 자기들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 근데 중국에는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갚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빚쟁이 국가가 되니까 전쟁을 중국과 한번 벌려버리면 국가 간 채무가 제로가 돼요. 국제법이. 한 번만 독도 문제로 한번 붙었다. 뭐 북한 문제로 중국과 미국이 한번 전쟁을 했다 이러면 국가 간의 채무가 없어져 버려.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지만 미국이 세계 2위로 밀려나면 공산주의한테 진다. 자본주의가. 이런 경계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이렇게 압박을 계속 말도 안 되는 걸 압박하다가 북한을 중국이 돕는다고 탁 났을 때 팍 폭격을 해가지고 3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한반도가 일본하고 중국, 러시아가 싸울 때도 전쟁 불바다.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 또 우리는 중간에서 원자탄만 얻어맞고
또 불바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가 1950년 1월 1일 날 한반도에 참여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제정세를 대한민국에서 내긋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 네.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다 알겠어 모르겠어. 그들의 속셈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폭격할 때는 29개 전 세계 GPS, 하늘에 떠 있는 GPS, 그게 누구 거라고요? 미국 거야. 그걸 전부 중국 거를 수도해버려. 중국 하늘에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돼? 레이더가 안 돼. 뭐, 미사일도 못 쏴. 그냥 중국이 전쟁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B-52가 와서 그냥 모든 산업시설을 폭격해버려. 그 미국, 중국의 산업시설은 한 시간이면 다 폭격이 돼요. 중국, 미국이 다 거의 미사일을 겨냥해놨어요. 그럼 한 시간이면 광암에서 날라온 이상한 미사일들이 그냥 다 불바다를 만들어버려. 그러면 중국이 다시 일어나려면 100년이나 50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국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묘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그 속셈을 아는 자는 허경영밖에 없어. 허경영! 알겠죠? 제가 나... 허경영.